오늘 저녁은 오리고기를 먹을 계획입니다. 이 오리고기는 이마트에서 큰 뭉치로 이렇게 싸게 팔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큰 뭉치를 사서 한 5봉지나 6봉지 이렇게 처분해 놓으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구운 오리고기보다는 주로 생오리고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생오리는 이렇게 오리 기름으로 거의 튀기듯이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에 배추를 넣어서 같이 볶아서 먹겠습니다. 이제 저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